자, 3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에서 추출 속도가 빠르다면 그 원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투입량이 많다, 2번 입자 굵다, 3번 온도가 높다, 4번 잔존가스가 적다. 여기서는 입자가 굵으면 당연히 빨리 녹겠죠. 그렇죠. 그죠? 네. 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쉽게 맞출 수 있는 답입니다. 네. 자, 32번. 다음 중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에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로부스타와 아라비카의 크레마 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거. 1번 로부스타에 비해 아라비카의 크레마 양이 아주 많다. 2번 로부스타에 비해 아라비카의 크레마 양이 조금 많다. 3번 로부스타와 아라비카의 크레마 양은 같다. 4번 아라비카에 비해 로부스타의 크레마 양이 더 많다. 네. 아라비카는 크레마 자체가 좀 더 옅은 골드색. 네. 그리고 양이 좀 적어요. 네. 그리고 로부스타는 진한 골드색. 그리고 크레마가 또 짙다는 얘기죠. 네. 크레마가 좀 많이 넣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 종자에 따라서 크레마 양의 편차가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뭐 따로 있나요? 아무래도 그 밀도겠죠. 그래도 아라비카는 고산지대에서 재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밀하다? 네네네. 뭐 그런 어떤 분이 있다면 로부스타는 어때요? 저지대에서 생산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콩을 보면, 콩을 볶아보면 아라비카는 생두로 볼 때는 로부스타보다 좀 커 보이는데 실제로 콩을 볶아보면 어때요? 특히 인도네시아산 같은 거는 어때요?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어때요? 로부스타 쪽에서 뭐 오일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로부스타 쪽에서 더 많이 형성이 이루어지겠죠. 조직의 밀도의 그렇죠, 차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런 데서 얻은 로부스타가 크레마 양이 더 많이 형성되죠. 왜냐면 이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알고 계셔야지. 내가 평소에 아라비카를 사용하다가 로부스타 매장으로 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오지? 이럴 수도 있고 또 로부스타 쓰는 매장에 있다가 아라비카면 왜 이렇게 적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엔지니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 많이 제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저는 그때 엔지니어 생활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만약 그때 이걸 알았으면 더 잘 설명해 줬을 텐데 지금 와서 그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에스프레소에서 좋은 향이 아닌 것은 1번 흙, 2번 보리, 3번 과일, 4번 꽃. 네, 좋은 향들은 보면 여기 보리, 과일, 꽃. 그러면 저 여러 가지 이런 향들은 굉장히 좋은 향으로 지금 많이 해져 있죠. 그러나 어때요? 흙은 안 좋은 향이죠. 그렇죠. 흙은. 그래서 답은 1번. 저희 어렸을 때 호기심으로 흙을 먹어. 저는 된장 대신에 막 바르기도 했습니다. 상처나면 막 흙을 막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거 지금 보면 참 미련한 짓인데 그 당시에는 어때요? 그래도 흙을 바르면 날 것 같은 그런 예감에 흙을 발라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흙 냄새는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또 흙에서 식물도 자라지만 커피도 흙에서 자라지만 어쨌거나 흙 냄새는 좋은 향은 아니다. 그러니까 커피 뭐 에스프레소 커피에서 좋은 향 나쁜 향 이거 뭐 따로 헷갈릴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인간이 느꼈을 때 좋은 향은 커피에서 좋은 향으로 취급하는 거고 좋지 못한 향들은 똑같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보리. 이 보리는 주로 이제 로부스타. 그렇죠. 또는 이제 뭐 자연 건조법. 네. 뭐 이런 데서 주로 또 많이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일. 과일 향들은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꽃. 그다음에 캐러멜. 이제 캐러멜 같은 건 어때요? 이제 당분이 이제 타면서 나는 그렇죠. 그런 향들. 네. 그다음에 뭐 초콜릿. 뭐 여기서 굉장히 향들은 많이 있죠.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답은 1번 흙입니다. 네. 34번. 다음 중 에스프레소에서 나쁜 향이 아닌 것은 1번 곰팡이, 2번 캐러멜, 3번 담배, 4번 가주. 여기서 마찬가지는 뭐 당연히 앞에 거 제가 설명했으니까 당연히 답은 캐러멜이죠. 근데 저 4번 같은 거는 가죽인데요. 저희 가족은 가죽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그 사줬더니 똥 가죽을 사줬더니 좋아하던데요. 그래서 똥 지갑을 사줬구나. 이 방송을 보면 또 가방을 사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다들 가죽은 좋아하지만 우리 커피에 쓰던 가죽 향은 그렇죠. 좋은 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도 이사가 있는데 그놈의 담배가 먹어졌다고 담배 자꾸 피워요. 그 끊었으면 좋겠는데 좋아하더라고요. 네. 우리 안태인 대표님도 담배를 피우시나요? 그 김한수 이사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담배를 푸는 것 같은데 그런가? 담배 피우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많이 드시나봐요? 담배 향은 좋은 향이 아닙니다. 담배는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여운, 즉 애프터 테스트입니다. 여운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으로 알맞은 것은
1번 혀 가장자리, 2번 코, 3번 목, 4번 혀끝. 네. 뭐 조금 전에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문제 풀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있을 겁니다. 향은 뜨거울 때, 맛은 식었을 때, 여운은 넘겼을 때. 바로 F 테스트 여운. 그러니까 마시고 나서라는 목에서 느껴지게 되겠죠. 마시고 나서 목을 통해서 다시 이제 올라왔을 때 그 향에 대한 것을 이제 코에서 감지하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당분간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 뭐 강사님들은 당연히 뭐 향과 여운도 느끼시겠지만 처음 커피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 사실 뜨거울 때 들어오면 향보다는 쓴맛을 너무 느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식혀서 맛 훈련을 많이 하시고 그 맛 훈련이 되면 그다음에 향. 향 훈련이 되면 그다음에 넘겨서 그 여운을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걸 다 느끼려면요 속이 굉장히 그렇죠. 시릴 거예요, 그죠? 네. 썰일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런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도 이 여운이 남는 사람이 좋지 않나요? 네, 36번으로 넘어가죠. 네, 뭐 그런 사람이 되면 너무 좋죠. 네, 36번. 다음 중에 에스프레소 크레마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331의 고온 입자로 형성된다. 2번 호피 문양으로 형성된다. 3번 크레마의 성분은 오일이 포함되어 있다. 4번 크레마는 잔존가스가 많을수록 많이 추출된다. 이 36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다 2번을 많이 선택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에스프레소 저희도 뭐 에스프레소 처음 이태리에서 배울 때도 항상 넣어있다. 타이거 벨트 그 호피 호랑이 문양 타이거 스킨이라고 하고 그래서 바로 이런 얘기를 다 많이 하는데 이 호피 문양은 잔존가스가 빠져야만 넣는 거죠. 잔존가스가 빠져야만 이 문양이 생기는데 그래서 한국에 커피에 갔을 때는 신선도 자꾸 날짜로만 따지다 보니까 이 호피 문양이라는 커피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때요? 호피 문양을 답을 적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여기서 답은 크레마는 잔존가스가 많을수록 많이 추출된다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도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잔존가스가 많은 커피를 아주 낮은 온도에서 추출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잔존가스가 많은 커피를 높은 온도 가버리면 무조건 크레마는 형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그래서 답은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3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템핑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템핑 시 수평이 중요하다. 2번 입자가 굵을수록 약하게 한다. 3번 추출 속도를 통제한다. 4번 강하게 할수록 진해진다. 네, 이 37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 입자가 굵을수록 추출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 추출 속도를 통제하는 게 템핑이기 때문에 입자가 굵으면 강하게 도는 게 좋겠죠. 그러나 어때요? 4번 강하게 할수록 진해지는 건 좋은데 진해지는 건 좋은데 너무 세게 하면 다쳐요. 그죠? 그러면 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적당한 어떤 세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할 겁니다. 네. 37번 다음 중 에스프레소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1번 신맛, 2번 쓴맛, 3번 바디감, 4번 음료의 양. 뭐 여기는 당연히 음료의 양이 되겠죠. 네. 음료의 양은 어떤 평가 기준에는 안 들어가죠. 네. 39번 다음 중 에스프레소 추출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템핑의 세기로 알맞은 것은 이거 뭐 아까도 네, 잠깐 네, 저는 그렇죠. 말씀하셨죠. 네. 10k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kg. 네. 예전에 70, 80년대에는 20에서 25kg까지 눌렀는데 지금 현재는 10kg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kg. 그러면 기계에서 어떻게요? 9kg라는 힘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템핑을 안 해도 자동 템핑이 일어나는 거죠. 대신에 어때요? 뜸들이기 할 때 조금 빨리 나간다는 이런 단점이 있겠죠. 네. 40번 다음 중 커피 기계에서 가해지는 인퓨전 시간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1에서 3초, 2번 3에서 5초, 3번 5에서 7초, 4번 7에서 9초. 네, 네.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한 3에서 5초 정도의 뜸들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뜸들인다라는 그 에스프레소 뜸들인다는 말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인퓨전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인퓨전이 네. 바로 이제 그 뜸들이는 시간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버튼으로 바로 이제 추출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이제 뜸들이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기도 네. 한 거죠. 커피 기계는 한 줄기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 줄기로 다시 나눠집니다. 다시 그 필터, 샤워 필터 통해서 뛰어 샤워 기능을 가기 때문에 처음에 추출 압력은 9바가 걸리더라도 9kg 걸리더라도 실제로 커피에는 9kg 안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뜸들이기가 끝나고 나서 어때요? 팽창 이루어지면서 딱 그때가 9kg 걸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압이 그렇죠. 걸리면서. 그것이 3에서 5초 정도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41번 다음 중에 에스프레소 추출수의 온도로 가장 알맞은 것, 즉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이제 물 온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도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모든 건 어떤 기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점.
그러면 에스프레소라는 어떤 커피 기준점은 가스가 많은 거, 가스가 적은 거, 가스가 없는 거는 기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스가 많은 거, 그런 가스가 많은 커피들은 무조건 90도 이하에서 추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준에서는 모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기 위한 커피의 기준에서는 90에서 95 사이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가스가 적으면 95도 이상, 가스가 많으면 90도 이하. 근데 이제 그 중간, 우리가 일상적인 에스프레소라는 기준에서는 90도에서 95도 사이에서 가장 많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기준에서 수성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컨디션을 갖고서 그렇죠. 온도의 변수는 줘야 되는 그렇죠. 거 맞지만 네, 기본적인 기준은, 온도인 거죠. 기준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42번, 다음 중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에서 템핑의 수평이 틀린 경우 나타난 현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커피 맛이 나진다, 2번 수평이 낮은 쪽으로 커피가 먼저 추출이 되어 균형감이 없어진다, 3번 신맛이 높게 추출된다, 4번 크레마의 양이 많아진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풀 때 잘 모르는 문제 나오면 일단 예시가 긴 걸 찍으면 된다라는 게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여기도 답이 가장 긴 게 답이겠죠, 그죠? 바로 2번이 정답인데요. 네. 수평이 안 맞으면 수평이 낮은 쪽으로 커피가 먼저 추출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됐어요. 네네. 네, 그러면 그쪽에서 과추출이 나죠. 쓴맛이 많이 나오고 높은 쪽으로 뛰어 추출이 덜 되죠. 그래서 균형감이 떨어지게 되겠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가 보기가 길다고 해서 찍으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문제를 내다 보니 그렇게 글 되었습니다. 네. 4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포토필터 장착 시 충격이 일어나는 경우에 나타난 현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커피의 바디감이 높아진다, 2번 커피의 농도가 진해진다, 3번 커피가 필터에 밀착하지 않아 추출이 빨라진다, 4번 커피의 신맛이 향상된다. 결국은 이 43번 문제도 답은 3번입니다. 3번.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여기에 지금 예시보다의 반대로 가겠죠. 예시의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네. 44번, 다음 중 에스프레소 추출에서 입자 크기가 큰 원두를 사용하는 경우 추출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추출 시간을 오래 한다, 2번 템핑을 약하게 한다, 3번 추출 시의 온도를 내린다, 4번 원두의 투입량을 늘린다. 이 44번 문제들도 많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문의가 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추출 시간을 오래 하면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추출 시간을 오래 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되냐? 그러면 결국 어때요? 투입량을 늘려야 된다. 이거니까 결국은 추출 시간을 오래 한다. 이거는 어떻게 막연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어떤 핵심적인 정답은 바로 원두의 투입량을 늘린다가 정답이 되겠죠.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양의 추출하고자 양과 시간을 뭐 비례 생각을 한다라면 그러면은 뭐 시간을 오래 한다라고 볼 수는 이런 없는 거니까. 그 시간을 오래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뭐 그렇죠. 어떻게 어떤 그 안고 없는 찐빵? 그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정확한 어떤 근거, 원인, 이것이 어떤 답인데 그냥 너무 추상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는 어때요? 그렇죠. 원두 투입량을 늘리면 추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당연히 추출이 잘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답은 원두 투입량을 그렇죠. 늘린다. 4번이 정답이죠. 네. 2번 같은 경우는 템핑을 약하게 한다가 아니라 템핑을 세게 한다. 강하게 한다가 네.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세게 하는 것 중에도 어때요? 굉장히 세게 해야겠죠. 그죠? 네. 그러면 다쳐요. 네. 그럼 병원 가야겠죠. 네. 45번. 다음 중 잔존가스의 양을 확인하는 방법. 가장 알맞은 것입니다. 1번 추출해서 추출 모습을 확인한다, 2번 향을 맡아본다, 3번 원두의 크기를 확인한다, 4번 원두의 오일 상태를 확인한다. 45번 같은 문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커피에 있는 이 오일을 많이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저도 오일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저 오일을 확인하는 것은 그냥 예측을 할 뿐이지 그렇죠. 최종적인 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인 건 어때요? 추출해서 추출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앞쪽에도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이제 꿀렁꿀렁 넣으냐 그렇죠. 아니면 조용히 떨어지냐 요거는 제가 또 우리 에스프레소 리얼 바리스타 쪽에서 저희들이 에스프레소 추출 모습 가스가 많은 거, 가스가 적은 거 또 정상적인 추출 모습이라는 걸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추출되는 에스프레소 크레마층이 과도하게 많다가 금방 사라지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그러니까 밀도감이 없다는 거죠. 크레마가 1번 템핑을 약하게 해서 추출했다, 2번 잔존가스가 많은 상태에서 추출했다, 3번 원두의 투입량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추출했다, 4번 추출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네. 네, 바로 잔존가스가 많으면 그거는 크레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크레마는 20분 이상의 지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금방 사라지는 이유는 바로 가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잔존 가스가 많은 커피를 사용하면 지속력이 없어진다. 그렇죠. 답은 바로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추출세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죠. 질소감이 없기 때문에 금세 꺼지는 거죠. 그럼 크레마가 아니고 가짜 크레마? 그렇죠. 가스가 포함된다고. 짝퉁 크레마? 그렇게 되겠죠. 네. 네. 여기까지 에스프레소 추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